20일 어린이부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 가려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서 속상했던 적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속상할 때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정말 슬펐던 적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다고 무시도 당하고 놀림도 당해왔지요. 삭개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외로웠어요. 키가 작다고 항상 놀림을 당해왔던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도록 돈이라도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직업인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삭개오는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아주 많은 세금을 내느라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돈을 다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삭개오를 아주 미워했지요. 힘들게 낸 세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낸 세금으로 로마 제국은 멋진 건물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만 편하게 하도록 모든 것을 돈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마가 무서워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삭개오가 로마 제국보다 더 얄미웠어요. 하지만 삭개오가 미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잘 보여야만 했어요. 세금이 모자라면 삭개오에게 사정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대놓고 미워하고 무시하진 못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삭개오를 이해하거나 삭개오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단한 명도 없었어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고 또 세금 걷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삭개오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키가 작다고 놀리지도 않으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문을 삭개오는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삭개오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라면 내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네 동네에 오시는 날이 됐어요. 웅성웅성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사람들의 등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볼 수가 없었고, 궁금한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뽕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아, 저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 얼굴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삭개오는 망설여졌어요.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날 쳐다볼 텐데, 그럼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저것 좀 보라고 놀림만 당하는 게 아닐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걱정을 이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와, 예수님이 보인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쉬고 싶구나. 삭개오는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삭개오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너무 기뻐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게 말이야. 저 키가 작고 볼품도 없는 데다가 세금 걷어서 다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저런 삭개오랑 어울리시다니.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더 이상 삭개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가득하구나. 삭개오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이고, 삭개오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놀림당하고 외로웠던 삭개오와 같은 친구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놀림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한 사람, 있어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 또는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외로운 친구가 있나요? 또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도 아주 큰 계획과 큰 축복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끔 용기가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세요. 부끄럽더라도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 말씀도 함께 들어보고, 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종종 여러 가지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세요. 잘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외롭고 슬픈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노력하고 용기 내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네. 주님.